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그는 작년 2022년 6월 7일 현재 더탐사 강진구 최용민 박대웅으로부터 불법 이사회를 통해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지옥보다 고통스런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민, 형사,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처음 더탐사의 정천수 악마화와 마녀사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천수 전 대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지만 최근 사실관계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정전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14일 더탐사 이사 등으로부터 공동집단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열흘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로 알려진 개국본 사람들이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에게 후원을 하며 용기를 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사타파 이종원 씨가 자신을 음해하고 다닌다고 갑자기 권혁 기자를 공격하며 정천수 대표에게 권 기자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정전 대표는 개국본 회원들과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추후 밝혀진 것은 당시 개국본 사람들이 열린공감TV에 후원을 하기 시작하니 자신에게 올 후원금이 다른 곳에 뺏기는 것을 염려한 모종의 음모가 있었고, 이에 정천수 전 대표와 열린공감TV를 공격했다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진보진영 유튜브에서 타인을 비방하고 욕과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이른바 코인벌이를 하는 유튜버들 간의 대화 속에서 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유튜버들은 저로 동맹이었다고 지금은 서로 앙숙이 되어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하나의 녹취가 공개됩니다. 그럼 저희는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시나? 말 전하고 다닌 사람들. 다들 그 짤량, 뭐, 짤량이나 각종,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인데, 서로서로 소통을 조금 뭔가, 좀 사소한 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게 뭘 좋은 사람이게 짤량이. 아, 일단은 그렇게 가세요. 일단 그렇게 가고, 중간에서 말 옮기는 것들부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아 들어가게. 그게 낫지 않아요? 애초부터 잡아 들어가 버리면 반발이 심해지니까. 반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잡아 들어가. 저 정신수 잡는 거 봐요. 권혁하고 미분부터 쳐냈잖아요. 실도 못 치게. 이렇게 정천수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나서서 정천수 옹호합니까? 유튜버들? 아무도 못해요. 이봉하고 권혁이 실, 쳐내버려가지고. 그럼 정천수가 지금 미봉하고 그 미대본가하고 권혁하고 단절했어요? 단절했어요. 그 미대본 이제 권혁도 이제 안 나와요? 예,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열공을 안 가고. 싸웠어요, 둘이. 정천수하고 권혁하고 싸웠어요? 그 열린공감 사무실 옮겼잖아요. 일산에서. 어디로 옮겨요? 자기 집으로 옮겼다던데? 이게 그때 그 논문 이야기 끝나고 바로 미국 가버렸어. 그 다음 온다 했는데 할까 안 오네? 왔는 건 제가 모르겠네요. 소리소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나. 그랬구나. 강남 어디 그 케이블 방송에 들어간다고. 우리 쪽하고는 신경 안쓸 거예요, 걔는. 우리 쪽으로는 안 나타날 거예요. 지키 지 혼자 놀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그렇구나. 네, 미국은 이제 저기 뭐 근데 중앙부 쪽에 낙엽방은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기는 있죠. 그래도 권혁이가 나서질 못하니 걔들이 뭘 하겠어요. 걔도 조용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절대 못 나서죠. 해봤자 뭐 방송에 참여해서 대도하는 책글 몇 글자 쓰는 거? 그 정도 수준? 누가 뭐 방송해가지고 뭐 우리같이 막 앞장서서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걔들 중에. 없잖아요. 정천수만 두 번 더 방송해서 음악방에 좋은 글씨만 써주면 돼요. 그럼 대충 끝나요, 이 일은 이제. 그럼 대충 끝나요, 이제. 그 베이라 개국본은 건들 사람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 중간에서 말 옮기는 애들부터 잡아내기요. 그게 최고 급선무예요. 걔네들이 없어져야지 유튜버들도 조용해요. 왜냐면 정보가 없으니까, 본인들 알아보기 귀찮고. 누가 정보 전달을 안 해주면,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정보 전달을 안 해주면 돼. 그런 애들부터 잡아 돌리면 돼요. 그러면 조용해질 거예요.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더탐사로부터 1년간 마녀사냥을 통해 지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일로 인해 시사타파TV를 옹호하는 시청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의 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진구 전
강진구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강진구 기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정청수한테 뒤통수 맞았어, 선배. 그랬어요. 왜냐면 강진구 기자랑 저는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진구 기자가 저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수 걔는 돈 받기 몰라요, 돈 받기. 왜 나한테 돈 진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